우리가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톡토 TV 전도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나는 좀 뒤쪽으로 잡혔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아까 그래서 현우 형제 차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난 여기 조금 여기가 좋아서 이것만 좀 들고 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뒤에 여기 마스크 때문에 그러는데. 네. 불안해서 앉아봐야지. 앉아봐야지. 머리가 불안해. 영 불안한데요. 불안 불안. 나 여기가 불안해. 아 그래요? 이제 모처럼 그 봄이 됐는데 우리 커피숍 TV 작전실 기도의 팀이 버스킹을 나갑니다. 그리고 또 버스킹 하면서 커피숍 용사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죠. 이렇게 가면 많은 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생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이한별 기사님, 네,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우리가 가면 우리 이한별 간사님께서 운전해 주겠어요. 네, 차를 방송용 차를 렌트해서 방송 장비를 싣고 다닐 겁니다. 우리 이한별 기사님이 구글로 열심히 이스라엘 지도를 익히고 있습니다. 해주시고 행복한 여행되게 도와주셔서 운전하는 우리 이한별과 우리 항현우 간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멤버들이 건강하게 다녀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운 여행 고! 형님 현금 있으세요? 목사님 이거 총소리예요. 총소리예요. 오 맞췄어요. 맞췄어요? 어. 그리고 11초 안에 계속 맞춰야 콤보가 이어져서 점수가 높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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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발백 중이신데요, 부장님? 오. 교회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곳이 있어 지금. 여기. 아, 좋네. 여기 해놓으면 좋겠다 진짜. 제 식당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도 놔두고. 아니 잘라서. 네? 이렇게 잘라서 여기는. 그리고. 아 여기는 교회로. 여 교회로 하면 너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 많거든. 선배님이 모시다가 이렇게. 신옥수장님 설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너무 좋겠죠. 아예 남편이 부인 그 정도 해줘야지. 아유 장로님 뭐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들 더 멀리 좀 갈 텐데 우리 장로님이신데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님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이 그 이 목 그 인테리어 사업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아프리카에 가셔서 이렇게 그 목공을 가르치고 싶
기쁜 그런 마음에 내가 아프리카 그 기술대학의 교수님으로 모시는 앞으로 살짝 교수님 있었잖아. 네, 저도요 이제 선교를 다니고 이제 재능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가난이 살겠으니까 이 재능을 그러니까 아프리카 자네들이 다 끄면 나는 아프리카 할 테니 아프리카로 와라 이랬거든요. 네, 네. 아, 우리가 진짜 그 기술대학 만들어서 먹고 가는 거 가르쳐주면요 이 사람들 기술 실력만 가르쳐주면 가지는 않거든요. 집 짓고 그 사람들 정말 수입 괜찮아요. 전반적인 것을 다 할 줄 알으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서.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뒤에 여기 장모님께서 매주마다 여기서 오시잖아. 서울 김포로. 놀랬지? 김포 여기 와. 여기서 이 큰 먼 거리를. 대단하다. 김포연구원. 아이고, 김포연구원께 세상에 충청도 부유해 김포연구원께 교회가 붙어 있으니 참 감기가 무령하네요. 김포 글로리 프레스타리안 처치. 야, 이사님 들어갑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다녀왔어 우리 장모님.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뭐 우리 맞으려고 한 줄 아무것도 안 했겠네. 이거 다 했겠네요. 아버지 가정을 방문하고 축복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가정에 놀라운 기름부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되면 이제 30분 전에 하는 거죠. 이제 차량 준비하는 거로 차량하고 여기다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예, 똑같아. 오히려 여기 같죠. 목사님 나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가슴 울렁울렁이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려요. 근데 현장보다 더 뜨거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식구들 성서기도 할 때는 교회에서도 함께 하지만 먹은 사람은 막 이제 제가 소원이 이 집에서 막 우리 온 가족이 방언으로 막 성서기도 하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네. 그게 안 됐다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도 방언이 이제 안 받았었고. 맞아, 그렇지. 애들은 수련회 가서 받았는데 이제 잊어버리고. 맞아. 주식이는 하면서도 안 하는 척 병원 기도를 이렇게 숨어서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온 가족 네, 어머니까지 다 방언 받으셔가지고 우리 기도 음악이 그 기름 부분을 흘러보내요. 네, 통성 기도를 네. 막 하는데 틀어만 넣으면 기도가 나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만.
좋아하시는 장학부인데요. 그렇다면 함께 리포트를 나눠주시면서 저희가 그 저기 장로님 집 근처에 또 저희 교회들이 많이 계셔요. 여기저기 모여서 집집마다 와주시길 원하셔서 그렇게 모이나 믿었어요. 단계 박윤 목사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참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곳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저주받은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카메라 좀 주세요. 네, 홍수 목사입니다. 여기는 여기 부여 시내에 와 있습니다. 가장 그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양해를 구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방청객이 이렇게 예,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우리 가을 가게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역시 부요 시민들이 착하다니까. 서울에서 왔어요. 네. 아, 제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나 이게 뭔 소린가 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새벽에도 되게 많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들어볼게요. 저 여기서 찬양해요. 아, 그래요? 네. 지나가던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이 찬양을 듣고 너무나 찬양에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발이 멈출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코프소 때문에 신청하겠다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충청도에 계신 분이 착하시죠. 네, 충청도 부여는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전국을 다니는지 보지만 이렇게 저희들한테 선물을 주시는데 누가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선물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코프소 TV 시청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가슴이 여러분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죠. 저희가 부여에 와서 이렇게 착한 분들과 함께 버스킹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걸 잘 먹겠습니다. 부여 시민 모두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코프소 목사 바로 맞은편에 드라이인데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안에서 이렇게 찬양을 따라하는 걸 내가 살짝 봤거든요. 근데 권사님 내가 커피 한잔 대접해 드리려고 커피 가져왔는데 권사님이신 거야. 예, 근데 성결교회 권사님이신데 아마 신앙이 깊으신 분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축복해 드렸어요. 권사님 저희 찬양 보면서 어떤 생각 했어요? 너무 은혜스럽고 천국이 따라왔다 이런 기분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유, 그랬구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부여에 오면서 사실은 어떤 큰 열매가 있겠습니까?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만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우리 권사님 만나러 온다. 권사님 힘내시고 사업도 잘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 잘 섬기시고 그리고 꼼수TV 시청하시면서 제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겠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네, 갑시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선제로. 동일 안 해지래 다 살짝 가지고. 왜 내가 어디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민낯을